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폐막한 전국체전에서 경북 고등부 선수단은 금메달 42개를 포함해 모두 133개 메달을 획득하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쳤는데요. 임혜진 청소년 기자가 그 주역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 남자 고등부 투프왕 결승전. 경북 대표로 출전한 박시훈 선수가 힘찬 함성을 지르며 포환을 던집니다. 4차 시기 자신의 종전 기록을 깨며 19.28m로 한국 신기록을 세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투포환을 시작해 출전하는 대회마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일찌감치 체육계의 눈길을 끌며 토르란 애칭을 얻었습니다. 처음 출전할 때부터 이제 메달과는 상관없이 이제 제가 목표한 기록만 던지고 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출전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목표한 기록과 가깝게 던지고 또 거기에 금메달과 부별신이 같이 따라와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투포환 여고부에 나란히 출전한 박소진 선수도 15.97m로 부별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세계 대회에 대한 각오가 남다릅니다. 고등학교 한국 신기록 세웠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 목표한 기록에는 좀 못 미쳐서 살짝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저 16m 30 이상 잡고 왔는데 살짝 못 던져서 중국 대회 가서 일단 잘 던지고 와서 내년에 있는 세계 주니어랑 아시아 주니어에서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경북 고등부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부별 한국 신기록 2개와 대회 신기록 1개를 수립했습니다. 오관왕 1명을 비롯해 8명의 다관왕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수영 다이빙 종목에 출전한 최강인 선수는 14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오관왕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싹쓸이 했습니다. 같이 싱크로를 뛴 원섭이 형이 이원섭 선수가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주신 뭐 코치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계속 포기하지 않게 잘 받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이빙이란 종목이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경북 고등부 선수단은 금 42개와 은 43개, 동 48개, 모두 133개의 메달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최근 3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한 경북체육계의 주역들이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서 다시 뛰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임혜진입니다.